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20년 회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월급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전액 관리제가 시행됐는데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금 이하로 벌 경우 그 차이만큼 월급에서 깎는 건데 불법 산학금 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A씨의 실수령액이 월 6만 9천 원, 7만 원 등 최저임금보다 낮았던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분신에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의 사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방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는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렵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택시회사가 임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택시회사는 숨진 방 씨가 소속된 회사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동운그룹 산하 계열사입니다. 인터뷰 아예 안 하셨어요? 아, 그냥 별도로 나중에 할 거니까요. 동운그룹 내 택시 업체는 모두 21곳입니다. 지난 2021년과 22년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18곳인데 이 가운데 동운그룹 소속 업체가 4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장들에서 최임 위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휘감독 처벌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행정당국으로서 관리 책임에 대해 그동안 서류 검사만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동운그룹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